자, 그럼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하고픈 업종이라든지 또 섹터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좀 위험이 불식이 되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배고프시고 목마르실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 심한 시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변동성이 심한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한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종목별로는 너무 많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럴 때는 굉장히 손실나기가 좋은 이 쉬운 그런 시장인데요. 미국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박스권장이 계속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 장점은 그래도 뭐 최근에 뭐 게임주들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국내 기업도 그렇고요. 미국 기업도 그렇고 실적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증시는 조정받는 이유는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감소하는 부분으로 인한 신중해진 투자자들 그리고 실적 호조 이 두 가지가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은 변수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 가장 중요하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환율인데요. 이 환율을 좀 살펴본다라면 뭐 환율 하단은 1190원, 상단은 12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제 그저께죠. 이틀 전에 갑자기 종가 기준에서 환율이 1200원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정부에서 좀 개입한 물량들이 있었어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들어오면서 한 7원 정도가 이 막판에 좀 순간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한 1190원 정도에서 환율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는 1200원을 그렇다고 또 크게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크게 변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 얇은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바꿔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수로 놓고 본다라면 코스피 지수는 하단이 2650 정도. 사실 그 이하로는 순간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거의 하루 만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상단은 2750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박스권, 얇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금이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 같으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게 되면 주식이 올라가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 주식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이 사도 주식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증시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자금들은 많이 좀 감소한 상황이고요. 이럴 때는 섹터별로, 종목별로 좀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3일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고요. 3일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좀 드뭅니다. 좀 빠른 매매가 특히 국내 기관들 중심으로 빠른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 패턴은 좀 짧게 잡으시고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좀 떨어졌다. 그럼 그런 종목들을 좀 단기간 보고 접근을 하셔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면서 투심이 좋아지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최대 수혜주인 은행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이 모두토, 하나투어로 대표되는 여행주라든지, 그리고 뭐 제주항공이나 TA항공으로 대표되는 이 저가항공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리오프닝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이 조정받았던 부분들은 좀 길게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좋은 상승 기원을 해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